카페에도 맛집이 있다. 맛집 같은 펀드만 쏙쏙 골라 5분 만에 구워드립니다. 오늘 5분에 구울 펀드는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입니다. 여러분, 맛집 고르실 때 여러분은 뭐부터 확인하시나요? 바로 별점입니다. 맛집 고를 때처럼 펀드 고를 때도 별점처럼 쉽고 간편하게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등급을 보셔야 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1등급 펀드가 되려면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률과 낮은 변동성이 보장되어야 해요. 오늘 구워드릴 펀드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 펀드는 1등급을 받은 펀드인데요. 이렇게 1등급을 받은 펀드는 어떤 기업들로 만들어졌을까요?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우선 푸딩앱의 제로인 등급과 수익률 탑 펀드 리스트를 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구울 펀드가 국내 주식형 2등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펀드는 운용하는 자산의 대부분을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렇게 투자하면 저평가된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드디어 포트폴리오입니다. 펀드에 담긴 비중 순서대로 탑10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비중이 2-3% 내외로 어느 한 종목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고루고루 자산을 분배했네요.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 투자다 보니 다른 펀드에서 흔히 보이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시총이 무거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이걸 플랫폼, 반도체, 게임, 전기차로 나눠서 보아요. 개별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큰 네이버는 플랫폼 사업이 주입니다. 네이버는 검색 포털 네이버를 서비스하며 라인 캐릭터, 제페토를 통해 캐릭터 사업, 광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카카오는 네이버와 완전 데칼코마니입니다. 검색 포털 다음을 서비스하며 카카오 프렌즈라는 캐릭터 사업, 톡비즈라는 광고 사업을 해요. 이 펀드는 이렇게 플랫폼 대상 투톱을 담았네요.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장인 반도체 분야 재료들이에요. 파크 시스템스는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장비, 원자 현미경을 납품합니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와 계약을 맺고 있어요. TSE는 반도체 부품 소재와 반도체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납품해요. 요새 반도체 공급이 어려워 그 가격이 상승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고성장이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 펀드는 게임 산업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NC소프트를 담았어요. 리니지와 블레이드 앤 소울로 큰 성장을 이룬 회사죠. 다음으로 넷게임즈는 오버히트라는 게임으로 매출을 많이 냈는데요. 게임 산업은 기술과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성장성도 당연히 높겠죠? 기아차는 전기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며 최근 유럽에서 전기차 EV6를 흥행시켰습니다. 세방전지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현대차 등에 납품합니다. 이처럼 이 펀드는 전기차 관련주인 기아차와 세방전지도 투자하여 상승력 좋은 종목들을 균형있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LNC바이오 금호석유도 보이는데요. 익숙하네요. 반갑게도 저번에 소개해드린 KTB VIP 스타셀렉션 펀드와 겹치는 종목들이에요. 이렇게 탑10 종목을 쭉 훑어보니 마이다스 미소 중소형주 펀드가 지향하는 운용 전략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언택트 혹은 플랫폼, 반도체, 전기차, 게임 산업처럼 글로벌한 트렌드를 따라가는 한편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 들고 있는 전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종목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저평가돼 있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또 이름에서처럼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을 중소형주에 투자합니다. 저평가된 중소형주가 뭔지 궁금하면 이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되겠죠? 그럼 저희가 이 펀드를 1년 전에 투자했다면 지금 수익률은 얼마일까요? 실제로 수익률이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펀드 푸딩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펀드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과 맞는 것 같으신가요? 요즘은 들고 있는 주식으로 나를 표현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나의 투자 스타일, 가치관과 맞는 펀드를 찾아 나의 투자 부캐를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